미세먼지 O, X 퀴즈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돌아오는 강사 엄영대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세먼지 마지막 총 복습 퀴즈를 들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자, 문제 내기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파트 아니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강부터 7강까지의 주요 부분을 OX 퀴즈로 뽑아본 미세먼지 총정리.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함정이 있었는데 맞추셨나요? 자, 선생님들도 문제 낼 때 많이 하는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자, 2016년 발표된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인은 경차 아니죠? 경유차. 자, 우리 경차하고 경유차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경유차 배출가스는 건강 위해도도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돈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틀리면 10만 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 자,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데 뭐뭐만 모두 완전히 이런 극단적인 얘기 들어가면은 틀릴 가능성 높다 그랬죠.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운행이 되는 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불가. 명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은 여름이 아니고요. 겨울에서 봄, 12월에서 3월까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발전소, 차량 등에서 추가적인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세먼지 강의 총정리 퀴즈를 풀어봤는데 문제를 낸 선생님은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쏙쏙 들어오나요? 미세먼지 상식을 키우고 환경을 지키는 미세먼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깨끗한 공기로 맑은 세상을 만들자고요. 자, 지금까지 엄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